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봅니다. 창세기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화함은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실 줄 압니다만은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살인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공중전화를 걸던 사람이 공중전화를 기다리던 사람이 칼에 찔려 죽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를 너무 오래 쓴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그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맥도날드 드라이브 트루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앞에 오더한 사람이 너무 시간을 끈다고 해서 뒷사람이 쫓아가 시비를 걸고 그 시비 때문에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던 남편이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이들이 다 죽는 그런 불행한 일도 있었음을 우린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의 대부분이 순간적인 그 분노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참았다면 자기 자신도 그리고 이웃도 서로 불행해지지 않았을 터인데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이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하게 다루었던 몇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는 질투의 죄에서 살펴보았는데 질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투는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다 뺏어가는 죄라고 하였고 질투는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하게 다루었던 죄 중에 세 번째 죄인 이 분노의 죄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하게 다루었던 이 죄들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이 분노의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더 깊이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한번 찾아보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분과 죄를 구별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본능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능적인, 이 생리적인 분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표현된다면,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가 겉으로 속에 마음속 생긴 그 분이 화가 겉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마음속에서 다스려야 된다. 또 다스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인류 역사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동생을 죽이는 이 사건, 이 엄청난 사건도 결국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폭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간단한 감정의 문제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무서운 죄의 씨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가인이 화를 내어 인류 역사 첫 번째의 살인자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아벨을 차별하신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 오해로부터 이 분노의 감정이 쌓여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마 가인이 생각에는 나도 아벨도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가 하는 그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같이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똑같았다면 왜 받지를 않으셨겠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같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똑같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자기 것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이 것만 받으셨다고 하는 그 오해에서 다시 말하면 가인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 상한 것이 분노의 감정으로 진행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인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음을 보여주는 글자가 하나 나오죠. 4절에 보면 첫자입니다. 첫자가 나오는데 이 첫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첫 제물이 드려졌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첫 제물이 드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첫자, 이 한자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첫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 첫째 아들, 처음 난 것, 처음 얻은 것, 처음 딴 열매, 처음 수확한 농산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심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가인의 제사의 첫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것을 인정하는 이 경건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경건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두 번째 첫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성이 남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성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귀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물도 그 예배자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4절 5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그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그 정성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제물도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배자로서의 그 정성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역시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린 아벨의 제사에는 정성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벨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드렸지만 가인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이 정성이 부족하거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한 가지 첫째에 들어있는 의미, 배운대로의 순종함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운대로의 순종함이 들어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앞뒤 전체 사정을 이렇게 연결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추측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기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제사의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생겼습니까? 제사는 인간이 타락으로부터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이 제사의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자기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이 제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이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또 이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드리게 되기 전까지는 아마 아담이 또는 하와가 이 아이들을 같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가르쳐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아벨의 제사에는 배운대로의 순종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인의 제사에는 배운대로의 순종함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동생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된 동기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노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오히려 하나님과 아벨에게 돌려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인이 왜 화를 냈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과의 관계를 형제 관계로 본 것이 아니라 비교 관계, 다시 말하면 경쟁 관계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가인은 동생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다는 형제의식이 아닌 비교 내지는 경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경건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생각의 출발이 여러분 서로 지키고 도와주는 것이 형제 아닙니까? 서로 지키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인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의 관계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교, 경쟁의 상대로 보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 분노의 감정이 쌓여져 갔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지만 그 동생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게 형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생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쌓아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 대하여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우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비교 대상,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그런 인사와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경쟁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경쟁과 비교는 있어야 합니다. 경쟁과 비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공산주의가 무너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사회는 경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만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쟁, 그 비교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경쟁과 비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그런 경쟁과 비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의 극단적인 경쟁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상처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경쟁이라고는 말입니다. 물론 가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그런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벨을 동생으로 생각하는 형제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가인은 자기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그 헬라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형제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것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의식, 공동체의식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식, 영적 가족의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가 있죠. 서로서로, 서로서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인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할 형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져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인은 평소에도 선을 행하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화를 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과 삶 속에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삶 속에는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서 선한 생각이 없이 악한 생각을 하고 선한 삶이 없이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상대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화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었을지라도 나는 화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가죠. 저 사람이 비록 나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를 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었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요구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우리는 선한 생각과 선한 삶을 위하여 날마다 끊임없는 훈련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도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길을 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평소에 꾸준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내가 결심을 했다고 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사탄의 유혹, 이 분노의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다스려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인은 평소 선한 생각과 선한 삶을 위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쌓여가는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인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능, 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세 번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한 가지 봐야 합니다. 자, 지금 가인이 마음속에는 심각한 분노의 감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인이 마음속에는 화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화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넌 화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화내는